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만에 세차를 하고 왔거든요. 이게 근 1년 만에 맨날 이제 기계 세차만 돌리다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세차를 다녀왔는데 이 제품을 정말 써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돈이 얼마 안 해요. 6만원짜리 광택기가 많이 없잖아요. 이 제품은 실제로 6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닌 광택기가 시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인증받지 않은 뭐 알리에서 구별할 수 있는 마키다 베이스의 제품들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정식 유통 되는 제품 중에 이렇게 저렴한 베어툴이지만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미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왔거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나오는 7인치 충전 광택기 WX858.9 베어툴 제품입니다. 본체만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배터리와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가 아는 형님이 유막 제거 작업도 같이 할 거다, 유막 제거 액을 가져올 테니까 네가 뭐 걸레 같은 거 챙겨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회가 돼서 가져가게 됐는데 유막 제거 작업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잘했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 안 좋게 될 수는 없죠. 내가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 제품을 가져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금액. 왜냐면 제가 광택기를 리뷰를 했잖아요. 두 가지를 했는데 둘 다 얼마였어요? 맞아요. 4인치의 충전, 배터리 두 개에 충전기 하나를 끼워주는 게 100만원 정도 했었죠. 저같이 잘못이나 차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하지만 신경을 쓰고 싶기는 한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었다는 거죠. 근데 본체만 구매를 하게 됐을 때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요 제품, 웍스 사용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본 후기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구성품, 이거 구성품 얘기하면 기계가 돌아간다, 돌아간, 그만 돌아가라. 구성품은 양모 패드와 극세사 패드 한 가지씩을 끼워주고요. 뒤를 돌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무링으로 끼워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스펀지식으로 돼요. 이거 뭐 공업용 스펀지 같은 그런 요거. 이런 식으로 스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끼워 쓰는 방식이에요. 아래쪽 이렇게 찍힌 거는 제가 보관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돼요. 스펀지의 특성상 도라는 와도 오래 보관하면 이렇게 찍힐 수가 있는 거니까. 아까워, 이거 어떻게 이거 펴지겠죠. 다시 첫 번째로 생김새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쪽을 잡을 수도 있지만 측면을 잡을 수도 있어서 위쪽과 측면을 동시에 잡고 본네트나 이런 전면 유리 같은 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측면 유리도 마찬가지겠죠. 측면이나 내 몸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위쪽 같은 경우에 차 위쪽은 이렇게 잡고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거 아니에요. 힘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측면을 잡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일단 저는 그린 배터리에다가 아답터를 끼워 쓴 상태였고요. 왜냐하면 제가 배터리 충전을 안 해서 급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충전할 시간이 없어서 아답터에다가 그린 배터리를 끼워 왔는데 요런 식으로 끼워 쓰게 돼도 내가 작업하는 그 반경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무게 중심도 위에서 눌러주고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7인치라서 정말 금방 쑥쑥쑥쑥 됩니다. 4인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정밀하게는 샹샹샹샹 되는데 이게 빠른 작업은 안 되잖아. 이게 기스 제거 같은 경우에는 4인치가 잘 써지는데 이게 4인치로 뭔가 유막을 제거를 하거나 이 광택 광범위한 작업을 할 때는 이게 4인치는 조금 답답하거든요. 아무래도 패드를 끼우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제껴서 이렇게 넣으면 완성. 주름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펴주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기계 작동 스위치는 위쪽에 붙어 있고요. 속도 조절은 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작동은 어떻게 되냐? 싱글이냐 듀얼이냐? 이게 듀얼 쪽으로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샌더 같은 느낌인데 싱글은 그냥 기어 축이 한 개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라인더처럼 회전을 하는 게 다잖아요. 근데 얘는 축이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본체만 돌려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축이 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판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밑에서 보니까 잘 티가 나지는 않긴 하는구나.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제품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걸레질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제품 ON!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막 작업을 차를 두 대를 했거든요. 저도 하고 아는 형님도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했는데 정말 금방 끝낸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유막 작업에 막 심해를 기울여야 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내 손으로 한다? 그럼 어깨 빠지거든요. 팔꿈치 나갑니다. 정말 수월하게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까 인간적으로 양 너무 많이 쓴다 아니에요? 한번 짱으로 많이 써야 돼. 한번 짱으로 다 되는데. 아니야, 많이 써야 돼. 한번 짱으로 다 되는데. 다 엎으면 되나? 예? 다 엎으면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계속 그렇게만 해주면 돼. 계속 그렇게. 경기 이거 보이지? 저 앞에. 저 앞에? 조수석. 으쌰. 이거 계셔주세요. 여기 안 닦였는데. 근데 여기 안 닦인 거 말고는 제품 괜찮은데? 안 닦이네. 됐어. 원래 진동이 돼 있는 거야? 하는 거 맞나? 그쵸. 힘 빼고 힘 빼고. 형 계속해서 힘을 너무 줬죠? 평소, 아니 여기가 좀 안 닦이는 데잖아. 평소에 이렇게 닦으면 여기가 아예 와이퍼가 안 간대거든.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형 혹시 천천히 한 번만 해줘요. 천천히. 이게 걸레질하는 소리가 다르네, 그죠? 아니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날라갔다 음악이. 그렇지, 부드럽죠 당연히. 원래 완전 쩔었는데 이게. 그렇지. 아 근데 어차피 세차할 거잖아. 네. 영상이 따로 들어온대. 일단 영상을 위해서 한번 풀로 해보자. 영상을 위해서. 자, 크게 할 말이 없는 제품이죠. 맞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하지 않는 거니까 뭐 부하를 굉장히 많이 버티거나 모터 힘이 굉장히 좋거나 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품을 켜고 이렇게 손으로 쥐게 되면 내가 회전하는 거는 멈출 수가 있을 정도로 모터 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세게 눌러서 쓸 일도 사실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저렴하면 이유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이 금액에 그런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높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단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진동과 똑바르지 않은 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품을 책상 바닥에다 놓고 한번 켜볼게요. 이게 덕분에 책상 청소를 좀 제가 하긴 했는데 카메라가 떨리는 걸 보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게 진동값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정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개조를 해가지고 내가 연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쓰기에는 이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기스 제거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냥 저냥 돌아가는 광택 작업도 막 전문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내가 셀프 세차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양모 패드를 해서 그냥 광택을 그냥 저냥 내고 싶거나 아니면 이게 유막 제거 작업할 때 쓰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막 제거하면 이거 무조건 들고 갈 거거든요. 유막 제거용으로 쓰기에는 훌륭한 제품 같다. 가격 대비의 성능이 훌륭한 제품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품의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는 베어톨의 금액이 6만원 정도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쓰기에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영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 쓰기에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없어요. 저렴한 광택기를 알아보셨던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근데 좀 그만 돌아가. 오늘은 웍스에서 나오는 7인치의 충전 광택기 베어2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만원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영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대만족하면서 썼습니다. 이게 제가 많이 작업을 안 해서 그런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쓸만하지, 이렇게 제가 작업을 했으니까.